안녕하세요, 꽃피입니다. 왜 분위기를 잡고 검은 천을 꺼내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먼저 아이소핑크를 꺼냅니다. 오늘은 디오라마가 완전 끌리는 날이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가 뒤늦게 사춘기가 와버린 한 신의 탈출기를 담은 스팀 게임 하데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하데스가 아니죠. 그의 아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신의 스토리입니다. 게임성도 멋있고 작년 올해의 상 후보에 오를 만큼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요.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남캐가 준내 취향이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멋있는 캐릭터 더 멋있게 만들어보자는 사심을 가득 담아서 지옥길을 수십 번 뛰어다니던 그가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볼게요. 바위 느낌을 내기 위해 아이소핑크를 조각칼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커터칼로 깎아냅니다. 바위를 처음 만들어보는데 질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건 칫솔이었습니다. 칫솔의 솔 부분을 이용해 준내게 두드려주면 클레이 표면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 바위도 준내게 두드려줘야 돼요. 강하게 두드릴수록 더 울퉁불퉁한 느낌이 살아나서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이제 물감을 이용해 지옥 불길을 표현해 줄 건데 요령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움푹 들어간 곳에 노랑, 빨강, 주황을 섞어가며 때려넣다 보면 그럴싸한 느낌이 나요. 지금 바르는 건 뭐길래 윤기가 나냐고요? 그냥 물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이죠. 그럼 이렇게 완성된 자그레우스의 휴식처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분위기 잡던 천은 치워주고 자그레우스의 흉상을 가져옵니다. 항상 만들 때는 화채를 순서로 하는데 그 이유는 자그레우스의 천이 헐렁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안쪽에 가려질 화채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화채가 상당히 어색해 보이네요. 마치 빨간 쫄쫄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민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민망함을 잘 참고 발가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발가락은 그라데이션이 표현되어 있지만 덩어리째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물감으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자그레우스 팀의 발가락을 붙여주고 나면 웬 알록달록한 쫄쫄이 바지를 입은 민머리 아저씨가 나오는데요. 자그레우스님의 명성이 먹칠을 하면 안되니 어서 하체와 상체의 천들을 둘러주어야 합니다. 천은 미리 주름을 잡아준 상태에서 덧붙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했듯이 천이 흘러내리고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시나 팔을 작업할 때에는 근육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남성을 만들 때 매번 고민되는 작업입니다. 저처럼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부학 자료를 참고하거나 이지포저 같은 어플을 참고해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세상이 참 편리해져서 좋아요.
팔과 어깨의 경계선 부분은 물을 이용해서 매끄럽게 이어줄 수 있는데요. 너무 어두운 색일 경우에는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 물을 사용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나머지 천을 더 떼고 나니까 왠지 승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아그레우스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선한 기운을 내쫓아야 하니 어깨에 달린 강아지들을 어서 만들어줍시다. 근데 만들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어깨에 있는 애들은 누굴까요? 분명 케르베로스는 게임에 등장하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그레우스님은 상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름 끼치는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깨에 3강아지들을 올려두고 나면 자그레우스님의 용안을 얹을 멋진 몸이 탄생합니다. 그 전에 잠시 얼굴을 잘라두고 제가 멋진 용안을 만들어 올 동안 허전한 부분들의 파스텔을 이용해 명암과 그라데이션을 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완벽해요. 걱정 마세요. 분명 저희 자그레우스님이 맞습니다. 자그레우스님의 머리카락은 별거 없습니다. 상당히 만들기 쉬운 편이에요. 머리카락이 흐르는 방향만 안다면 뾰족하게 만든 클레이 덩어리들을 그 결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왠지 한쪽으로만 자서 치우친 것 같은 머리카락으로 표현을 하다보면 월계관을 씌워줘야 할 자리를 남겨주어야 하는데요. 단풍나무가 머리에 자란 것 같은 입부분을 한땀 한땀 붙여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암을 한 번 더 슥슥 칠해주면 자그레우스님의 용안이 완성됩니다.